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5, 사람을 4, 존중하게 3,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오후 1시에 찾아뵙습니다. 원래 저녁 6시 10분에 하는데 변희재 대표님이 내일 저희 방송 제목처럼 정말 큰맘 먹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도대체 왜 윤석열 한동훈의 만행과 조작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기자회견하러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있는 방송들이 수요일로 싹 다 몰리면서 6시에도 방송이 겹쳐서 저희가 임세훈 소장과 저희가 항상 저는 변희재 대표님을 배려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낮 1시로 조정됐죠? 네, 소장 맞죠? 좋아요. 좋습니다. 임세훈 소장님은 좋은 게 이거 1시에서 2시에 끝나면 양문석 TV도 가신다면서요. 아, 양문석 TV는 2시 반이고 2시 반. 그래도 이게 또 변 대표님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거 보고 바로 매불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불쇼 녹화 어제 하셨죠? 아, 어제 그러면 잠깐만 매불쇼가 지금 2시에 나가나요? 2시, 2시. 하고. 그럼 우리가 2시, 오늘 2시에 딱 끝냅시다. 네. 2시 저희 딱 2시에 끝내요. 끝내. 네. 3시에 끝나고 제가 3시, 매불쇼 끝나고 3시부터 3시 한 반까지 10폭을 할 거고. 아, 오케이. 4시에 병강제를 하니까요. 야, 네. 진짜, 야, 진짜. 진짜. 잠깐 다시 한번 제가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지금 무디어 제, 그 애청자 들은, 자, 2시에 이걸 딱 끝내서 우리 변 대표님 매불쇼 나간 거, 수요 난장판이죠. 그거 보고. 네, 그거 보고. 네. 3시부터 10폭? 10폭을 30분 동안 하고. 30분 하고. 그 다음에. 병강세가 4시에 시작합니다. 병강세는 생방송인가요? 예, 네, 생방송. 생방으로 갔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 녹화를 스픽스 하고. 스픽스 가그 다음에 노영 디너십. 아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와! 사람 죽겠다, 아니, 죽겠어! 제가 국회의원들이 저를 보면, 국회의원보다 이재명보다 더 바쁜 사람 안진거리도 그냥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저보다 더 바쁜 분이 임세은 소장님하고 변희 대표님.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그래도 뭐 이제 소소한 가정일이라든가 지금 훨씬 일정 많잖아요. 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구로 가면서 목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수요로 넘어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매불쇼가 지금 2시에 시작을 하는데 네. 매불쇼 앞부분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실언을 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실언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말 실수 안 하시잖아요. 갑자기 그냥 이 오윤혜 씨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네. 자기 친구라고 이제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근데 이제 돌싱이라는 거야. 네. 아, 난 돌싱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랬더니 네, 막 네. 화를 내더라고. 돌싱을 왜 무시하냐고. 아니, 뭐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네. 근데 내 스타일 얘기할 시간이 없이 방송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방송 중에 그걸 또 아, 얘기가 나와서 막 왜 돌싱을 왜 싫어하냐.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요. 네. 내 개인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 이 매불쇼는 이렇게 스피디하게 주고받아야 맞아요. 되니까. 아, 맞아요. 거기는 뭐 내가 절대 말 길게 안 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짧게 정리해야 되니까 내가 네. 이 이혼은 습관이다. 그래서 한번 이혼하면 계속 이혼하게 된다. 이렇게 잘라버렸거든. 아니 근데 저희는 변 대표님이 왜 그런지 잘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사석에서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 이 제가 갖고 있는 환경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나이 50에 예. 그리고 결혼해서도 가정적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확실한 건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다 혼자 사세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은 예.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 이 돌싱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 이혼한 전 남편하고 저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전 남편보다 제가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누군지 몰라도. 네, 이혼한 전 남편하고 비교하게 되면 끝장나게 뻔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김세희도 있고 신혜씨 대표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는 돌싱은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네. 자기는 그러면 이혼 한번 했으면 다음에 결혼할 때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나빠. 그럼 이혼이야. 아, 그래서 두 번씩 이혼한 거거든, 신식과 네. 김세희가. 아, 그런가요? 네, 둘 다 두 번씩 이혼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가깝게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너는 절대 돌싱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너는 무조건 비교당하면 그냥 아웃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매물에서 설명을 길게 아, 못하니까. 그리고 집안에 그 누님들이랑 어머니 그런 것들. 아니면 그분들은 네. 상관이 없고, 내 개인이 판단하더라도. 아니, 집안에서도 반대가 심한데면 이혼 확률이 네. 훨씬 높아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 못하고 그냥 이혼은 습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혹시라도 뭐 모든 돌싱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에 돌싱하고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을 예. 뿐이에요. 네, 개인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반대를 해갖고 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순간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변 대표 입장이 이해되고 절대 실언이나 망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싱분들이나 또 미혼부 미혼모를 이렇게 폄훼하는 말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들이랑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엄두가 안 나고 그러다가 더 불행해질까봐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 준 말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채욱이 이제 미혼모 어떠냐고 또 화가 밀고 나와서 아니 본인이나 장가 가라 그래. 그 미혼모는 아니 내가 알아요. 미혼모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내 선배가 있어. 네. 근데 그 선배는 너무 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은 이제 싱글이었는데 네. 미혼이었는데 결혼했어요. 그 미혼모하고. 네, 네, 네. 근데 너무 가정적이니까 잘 살아. 그 와이프의 그 이전 딸 아이들 네. 잘 살아.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집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은 감옥도 갈 수 있어. 와이프가 애 둘을 데리고 왔어. 난 집에 안 들어가.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그 셋이 놀 거 아니야. 이거는 예. 이건 뭐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 감옥 갈 가서 먹고.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걸 또 내가 설명을 하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실상 이제 따지면은 어머니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아들 어머니 사이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극장날 수 있다 미혼모랑 이런 표현을 써게 됐는데 이제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고 암살 당할 수 있다. 난리 나겠다. 예.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 제가 가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정상적인 가정은 불가능하다 내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 좀 이따가 2시에 매불쇼 들어가시면 혹시 그 표현 때문에 이제 미혼모 미혼부나 돌싱분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비판하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매불쇼는 저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막 압박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못 해가지고 저도 막 혼쭐 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 못하게 하려고 말 많이 못하게 하려고 임세윤 소장님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 많이 하면 이제 옆에서 꽂아버리려고 임세윤 소장님 통해서 다음 주에 나가시죠? 아니 뭐 제가 근데 이렇게 자꾸 말 막는다고 또 누가 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외로 제 또 팬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적절하게 그냥 네, 눈치를 주시면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많이 매부시 들어가시면 변 대표님 그 표현에 오해나 상처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체육씨가 이거 편집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면 다행인데 혹시 나가게 되면은 내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짧게 자르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고 제가 미혼모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수원에 네. 미혼모를 돌보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내가 그 다큐를 보니까 아니 젊은 여성들이 요즘에 까짓거 낙태해서 던져버리면 끝나는데 구태 애를 낳아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해서 키우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봤거든. 네. 내가 이제 거기도 이제 후원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 미혼모 네. 안 그래도 이제 이 인구도 지금 줄어드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한 층 갖고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상황에서 힘들다 만약 결혼을 그런 표현이니까 네. 혹시 방송 나가게 되면은 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방송은 여러분 미디어워치 임세윤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네 군데서 나가고 있고
다들 활발하게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좌우중도 합작은 유튜브도 연대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소개할 때 왜 자꾸 다른 유튜브 소개하냐고 저기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좌우중도 합작 오프라인 운동이 잘 되려면 우리 온라인에 임세인 식당, 미디어치, 안재울 TV, 양희삼 TV, 인사이트 TV 이런 데 갖다 잘 떼야지 이제 더 세력이 커지지 않아요? 저희가 6월 4일날 춘천에서 제4차 봉국대 하는데 두 분한테 속보!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합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도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영광이다, 기쁘다, 함께하자! 뭐 대거 오겠다라고. 좋죠? 거기 가야겠네요. 또 백봉, 백봉 오고. 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뭐 작전 세워놨는데, 자, 춘천 집회 끝나면 6월 4일날 일제히 그 집행부 실무진들은 전원 백봉 오골계 농장에 가서 자연 체험하고 다 좀 강내 좀 하고. 아, 그래서 매부쇼에서 또 한 가지 그 제가 이 20살 연하랑 결혼하겠다 얘기한 거는 네. 그 백봉을 제가 그 연예인 한 명에 소개시켜줬잖아요. 예, 예. 내가 이제 백봉 먹고 20살 어려졌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20살 연하를 해라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이제 백봉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예. 다 알아요. 잘못하면 더 위험증을 받겠네요. 막 도둑이 나 어떻게 오늘 20살. 진짜 제 2시 진짜 빨리 아니니까 가서 도와드릴게요.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원래는 제가 20살 연하를 이제 내가 20살 젊었다 얘기를 하려니까 백봉 광고가 돼버리니까 예. 끊길까봐 그 말을 안 하고 얘기하니까. 네. 아, 저영진 씨가 놀랬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예. 놀랐다고. 잘 알죠, 저희. 백봉 얘기, 제가 백봉 먹고 20살 정도가 어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미디어치의 이동원님께서 내 대기하고 매불쇼에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겠다 그러고, 안징을 TV의 회색지대님도 밴드팬 응원 드린다고, 그 다음에 임선식당 TV에서도, 아, 천둥님이 감옥 간다니까, 크크크크. 감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 조심스럽다니까.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이야기 너무 많죠. 일단 내일 행사가 네,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원래는 제가 2월 5일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2월 5일날 갈 때는 이 제1 태블릿 PC 계약서 위조가 99% 확인됐었는데, 그 뒤로 3월 초에 이제 추가 위조가 확인된다는 것에서 100%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 네. 그 장시호 JTBC PC는 우리가 원본 파일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다 분석해서 게임 끝냈는데. 그렇죠. 태블릿 PC 2 말하는 겁니다. JTBC 1은 아직까지 태블릿 PC 파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위조 먼저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약서 위조는 완벽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JTBC 계약서 위조에는 김한수가 개입해 있으니까 이 김한수를 유영화가 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태블릿 조작과 여기 대해서 김한수에 제가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네. 그 김한수 쪽 변호사가 유영화 측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화는 끊임없이 김한수를 비호하는 걸 넘어서 내 입장은 소송은 진실을 마무리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방해하려고 지 측근 변호사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3년 전부터 계속 편지를 썼어요. 당신의 태블릿 PC 조작을 안 밝혀도 좋은데 유영화만 왜 막아라, 왜 방해를 하냐 자꾸 유영화가. 근데 답변을 저는 간접적으로 받은 거는 유영화는 그냥 손발이라고 이해해라 이렇게 간접적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 동아사로 정치활동을 제기하면서 또 유영화를 달고 나오니까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저희가 예. MBN 나가서 김기현 대표와 박근혜를 뭐 만나게 주선을 하고 자기는 대구에 출마를 하고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은 윤석열인데 유영화가 중간에 껴서 완전히 이거는 태블릿 조작도 못 공식하게 방해하고 윤석열을 지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박 대통령이 이제는 이건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유영화를 자르든지 네. 아니면 나는 태블릿 PC 관심 없다. 그냥 내가 유영화 데리고 하겠다 그러든지 이걸 질질질질 끌면서 자꾸 이제 이 세 달에 네 달에 걸쳐서 저한테 기가 들어오니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아니다, 이제는 왜 상황이 달라졌냐면은 촛불 인사들인 우리 안진걸 소장부터 임세훈 소장, 뭐 김용민, 양희삼 목사 네, 네. SKT 자박받으려고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의 세력들도 이제 오영국 대표, 강민구 등등이 이미 SK본부, JTBC, 그리고 노승권, 김수남 등 있는 태평양 로펌에다 집회 신고 다 냈어요. 5월부터 전면전 들어가서 게임을 끝내는데 당사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이기도 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화가 이걸 방해하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박 대통령도. 계속 방치를 한다는 거는 박 대통령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걸 해결 못 하도록. 그러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떳떳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이거거든요. 결국 윤석열과 뒤에서 거래해서 자기 친박 똘마니들 공천사 몇 개 받아주려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는 촛불 인사까지 나서는데 본인이 나서서 딴 거라는 것도 아니야. 최태원 자백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측근 유영화 자백받는 거예요. 네. 유영화 자백을. 그 김한수 자기 부하입니다. 네. 청와대 직원 출신이에요. 그 정도를 하지 않고 총선에서 자기가 지분을 챙긴다? 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조차 안 하면은 박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내일 미디어워치랑 턴나이트 등등 우리 정통 보수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조작 수사든 뭐 과장 수사든 기획 수사든 그거에 대해서 왜 입장을 안 내느냐. 입장을 내라. 특히 TVBC 온투는 다 조작됐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건 이제 제가 2월 5일 날 했던 기자예요. 했죠, 이번, 이번에는 한동훈 윤석열이고 뭐고 유영아에 대한 입장 정리라는 거예요. 아, 유영아가 반대 세력,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니. 뭐 자연스럽게 뭐 선을 끊던가 아니면은 이걸 관심 없다고 하던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네, 그렇게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유영아. 네. 지금 왜냐하면 유영아가 박근혜 팔고 지금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유영아. 이러니까 지금 이 유영아 밑에 또 이 보수 떨거지 주신다고 난리인데 이거는 이게 정치가 지금 똑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가방 못지라는 이유로 보수력에 줄을 쓰고 있어 유영아한테. 네. 이 꼴을 그대로 방치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김기현 만났나요? 못 만났죠. 안 만났죠. 제 생각에는 연기됐다고 하죠. 김기현을 만나게 작업 들어간 건 유영아입니다. 유영아가 지공천 받으려고 공작을 들어갔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기류가 이상하게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박근혜한테 기어다니는 기류로 갔었죠. 그래서 쓸데없이 박정희 생간을 찾아가서 천억짜리 건물을 짓니 미친 소리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가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구속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탄핵 때 이 정치 개입을 했다. 태극기 집회로 이 사람이 뒤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뭐 내란을 뭐 준비했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조현천을 쳐서 조현천 입에서 이거 박근혜하고 상의했다 들으면 박 대통령은 지금도 체포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TK에서 전략이 박근혜하고 안 나눠먹고 쳐서 끝내겠다는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박 대통령은 어차피 결단 내려야 돼요. 윤석열이 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뒤를 칠 건가 맞서 싸울 건가. 그 본인이 그 정치투쟁 권력투쟁은 잘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보더라도 일단 결론은 내려야 되고 윤석열과 싸우려면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한판 붙으려면. 최근 윤석열은 또 김기현이 약간 또 거리 두는 것 같은데요. 아예 태용호랑 딱 달라붙고. 아 윤석열 세력이? 윤석열이 스스로가 김기현한테 아무런 뭐 이 발언권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요즘 김기현 존재감이 완전 없어. 뉴스는 다 태용호. 아, 근데 태용호한테만 다 가는. 그거는 김기현이 당선될 때부터 어차피 총선 전에 날린다는 전제로 당선시켰어요. 변 대표님의 예언이 그거잖아요. 곧 비대위로 간다. 얘들 날라간다. 총선을 제2의 바이든이다. 치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다 날려간다 해서 김기현은 그냥 무존재가 된 거고. 김기현은 어제 빡친당에 임생선에 제가 나가서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김기현의 최대 비극. 여전히 당대표인지를 모른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 근데 사람. 여기 최고위원이 4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사실상 여기 대표로 다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장해찬 다 하나씩 문제가 있어서 날리려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정도는 그냥 전화 한 방이면 날릴 수 있어요. 예. 그냥 그만둬. 울산 땅 좀 들여다볼까 한마디면 그냥 바로 땅대표 고래고기 한번 좀 바로 땅대표께서 자진 사퇴하고 빡빡히겠죠. 전화 한 통은 됩니다. 자기는. 좀 매력이 없어 보니까 지금. 예. 그 5월 4일 몇 시죠? 내일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서 하고 오후 4시입니다. 예. 혹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다음에 어디 가서 얘기하죠? 스픽스 대구 팀. 아, 스픽스 대구. 팟빵이 서울에서 아예 그 중계차를 내전해서 들어간다고. 아. 대박. 그럼 이제 팟빵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팟빵으로. 팟빵. 팟빵이 변강세 채널로. 네. 아, 변강세 채널로. 그렇죠. 그렇죠. 네. 유튜브하고
요즘 팟빵이 팟캐스트도 하죠? 해요, 그러니까 팟빵이 매블쇼를 하고, 네. 그 매블쇼 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른 팀이 이제 변강세하고 강동서를 또 인수해서 아... 이 두 개를 같이 관할해서요. 아, 이제 강동서도 매블쇼에서 그랬어요? 강동서가 매블쇼를 넘겼죠. 예. 안변세도 같이 매블쇼랑, 아니, 같이 하자는 거지. 이제 임생식당 TV가 엄청 떴잖아요. 떴는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소장님. 네. 당당하게. 2만 1000명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2만 1000명 갖고 무슨. 자, 이제 자연스럽게 태용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오늘 아침에 임선수장께서 상을 드립니다. 네. 서울의 소리에서. 태용호가 1등이 됐던데. 어, 압도적이었어요. 뭐 하는 겁니까요? 이거 완전 탄핵사유 아닙니까? 탄핵사유죠. 예, 실제라면, 네. 실제라면 탄핵사유인데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건 실제 네. 아닐까? 어떻게 보좌관들한테 거짓말을 칩니까? 네. 그리고 이 태용호 이 아저씨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뭔가 스타일이 막 꾸며서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실제로 네. 통화가 됐으니까 얘기가 하지 않았겠어요? 예. 순진하게 다 얘기한 거지. 순진하게 아, 야, 나 지령 받았어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정무수라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이 대화는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네. 꼭 이진복뿐이 아니라 현기한 연장수석도 그랬었고 네. 옛날에 현기한 뭐, 박근혜 때 뭐 정무수석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공천 좀 신경 써줄게. 그리고 뭐 대통령실이 늘 공천 관여했으니까 그럼 그거 그냥 듣고 참고하면 되는데 이 태용호는 북한에서 정치를 배웠잖아요. 네. 수령님의 지시가 떨어진 거잖아. 수령님의 이 성운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이제 강남갑이라는 데는 저기는 비례대표랑 똑같은 데입니다. 네. 그냥 공천이 꼭 당선이니까 이 수령님의 이 성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좌관 불러서 쫙 풀어냈겠죠. 네. 쫙 풀어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굳이 한국 정치를 모르는 태용호한테만 얘기했겠냐, 이진복이. 그 지난번에 또 안철수한테 떠들어댔잖아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네.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태용호가 지금 한국 정치에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고 치는 거는 별개로, 이진복 대에서는 저거는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네. 너무 많은 개입을 했고. 그렇죠. 과거에 개입했다는 거가 변명이 안 되는 게, 그걸 윤석열이 들어엎어가지고 박근혜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징역 네. 1년짜리로. 지금 이진복이 하는 것보다 훨씬 이 개입의 수준이 덜 했어요. 여론조사를 조사를 하고. 조용히 여론조사 한 편이죠. 여론조사 한번 하고. 네. 뒤에서 현기환에게. 컨설팅을 해줘라. 네. 정치 이제 친박 정치 신인들에게 경선에 컨설팅을 해줘라. 네. 요거 갖고 징역 1년 때렸는데 이진복은 안철수로 협박을 하고 지금 태용호에게 아예 공천 얘기를 그냥 꺼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안 할 게 뻔하니까 네. 민주당이 바로 특검 발의해도 뭐 네. 문제 없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김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뭐 자숙한다고 있었지만 사실상 한 달 동안 잠적했잖아요. 네.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좀 조용해 자숙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본인이 잠적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시를 누가 했겠냐고. 김기현이 했겠냐고. 예. 김기현 아무 권위도 없는데. 윤석열 했겠죠. 윤석열이. 그런 것도 실제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는 게. 징계도 요청하고. 예. 그것도 당무에 개입한 거잖아요. 예. 조용히 있으라 한 것도 그것도 왜 그 판단을 그렇게 대통령실이. 김기현에 대한 징계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갔었죠. 네. 예.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선 운동을 했었죠. 뭐 카톡방에도 증거 실시간으로 녹음, 녹음도 되어 있고 그래서 네. 민생경제연구소랑 민주시민기동연대에서 공수처에 고발해놓은 겁니다. 이건 윤석열과 이진복 김건희 등이 당무에 개입하고 당내 경선에 개입해서 정당법 선거법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책 중립 직권남용 모든 걸 위반한 건데 이번에 태용호 건은 저는 이게 심각해요. 아주 구체적인 증거 잡힌 거잖아요. 네. 태용호가 지금 거짓말했다는데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잖아요. 더 나올 것 같아. 더 나올 예. 지금 보좌진들 다 그만뒀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다섯 명을 뽑더만요. JMS 건으로 예. 이 윤리위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예. 보좌진들이랑 그럼 거기서 황당하지 보좌진들은 의원이 시켜서 한 거일 텐데 윤리위 같이 가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갖고 있는 거 하나씩 풀겠지. 결국 보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그렇죠. 이상한 걸 왜 나한테 허락받고 올렸어. JMS 졸라 미친 새끼라는 임세훈 소장님의 유명한 해석이 있었죠. 빡친 당에서. 누굽니까? 졸라 미친 새끼는? 많죠. 태영호, 윤석열 등? 등등등등. 네네. 제 입으로 해드릴게요. 태영호라는 사람이 그 네. 한국식 국회의원과 이 보좌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또 완전 수령 또 수령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라 수령인데 니들 짓밟아 버렸겠죠. 안 봐도 뻔하지. 인민재판하고 이랬다던데요. 아 그랬다면서요. 자부판 시키고 네. 수시로 회의를 막 부르고 요즘에 이 웬만한 이제 이 조직에서 야, 회의를 잘 안 하거든요. 예.
일주일에 20만 원 회의한다. 그래서 자아비판을 시킨다. 와. 그거는 괴롭힘이다, 진짜. 아니,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배우고, 보고, 네. 배우고도 했기 때문에, 원래 이 탈북자들은 그 하나원이라고, 네. 국정원에 이제 조직해서 한 6개월간 훈련을 받아요. 네. 대한민국 적응하도록. 근데 고위 탈북자들은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정보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정보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태영원은 다른 탈북자와 달리 하나원에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안 배우고 온 거야, 한국 삶에 대해서. 그 이 사람은 지금 한국을 배워야 될 사람이 한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여기도 지금 또 태용호 또 김연아처럼 공천원 금리에도 나와요. 네, 네. 얼마 전 네. 오마이 뉴스, 네. 녹화 뉴스. 그 나쁜 건, 네. 나쁜 건 또 참 빨리빨리 배우네. 네. 좋은 건 그러니까 늦게 배우고. 태용호 좋은 건 하나도 안 배우고 아주 나쁜 것만 배우고 아직도 김일성 주의자 행세하면서 김일성이 아니 전지전능하게 사상도 다 조종하고 김구도 다 조종하고 요런 마음을 그건 일삼는 그 후원금을 이렇게 그 한도 때문에 뭐 쪼개서 이렇게 네. 뭐 냈다는 그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개인당 네, 후원금에 한도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것을 가족 친척을 동원해서 네. 그럼 1인이 몇 천만 원을 내버리는 거죠. 그럼 불법 공천원금 내는 겁니다. 이건 즉시 수사하면 이건 바로 구속이에요. 이게 네. 그 판례가 있어서 예전에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뭐, 시의원이, 아니다, 공천 대가가 아니라 난 이미 공천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낸 거다 그러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아, 요거는 결국에는 미리 밀약됐구나. 그냥 당선되면 돈 내기로. 그래서 처벌 사례가 있어서, 네. 태용은 저거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거거든요. 네. 근데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원들의 일가 친척이 한 10만원씩 나눠서 내면요. 네. 이것 밝혀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것도 아마 태용에게 학대당한 보좌관이 저거 내부 폭로 안 하면요. 네. 저거는 일반적으로 저건 잡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그게 엑셀파일 그렇죠. 같은 거에 이름 써있고 뭐 가로치고 뭐 태용호 뭐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그렇죠. 써있거든요. 안진걸 사촌형, 안진걸 지인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죠. 쪼개기 원이라는 게. 아, 그렇게 안 적어놓죠. 그렇게 안 적어놓죠. 그러니까. 안 적어 사촌이라고 누가 적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만 적어놓는 거예요. 네. 그 후원금에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폭로가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내부 폭로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내부 파일로 거죠. 이제 그렇게 해놓을 거고. 아니, 뭐, 이거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요. 예. 아니, 근데 그동안 이제 탄핵 사유는 뭐, 예를 들면. 조작 수사다, 뭐, 검찰 수사에 나쁜 일 됐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권력을 잡아가지고. 관저 개입에 천공이 개입했다든지 공사업체에 김건희 개입했다든지 태용호 다음에 경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건 진짜 탄핵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녹취가 나왔으니까 네.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태용호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쫓겨날 판인데 태용호가 역시 이제 이 북한식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이제 숙청당하면 아오지로 가서 뭐 총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 국민에서는 뭐 숙청 당하더라도 한 몇 년 네. 어디 미국 갔다 오고 네. 또 줄 바깥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쵸. 뭐 이렇게 하는데 태용호가 과연 그 마인드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쫓겨나면 끝난다 해가지고 뒤진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짓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난 녹화뉴스인가? 네. 내 상식으로는 전부 다 보좌관이 폭로했다고 보는데 네. 녹화뉴스 쪽에서 기자들아 예? 태용호가 폭로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 심지어 아, 그거 봤어요. 봤어요.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 했다. 네. 다 하는 건데 나를 징계를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을 지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용호가 쫓겨나면 날수록 뭘 터트릴지 모르는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임센식당TV에서 순검님께서 임세현 대표님 너무너무 예뻐요. 제예치송님께서 변 대표님, 안 소장님, 임세현 대표님 정치선을 떠나 나라를 행동해주고 앞장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겸손하게 태용호 북송 가자. 열심히. 아니 이번에 태용호 사무실 들어간 그 대학생들도 이렇게 나쁜 일 할 거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서 범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있는데 왜 여기서 남한을 또 이렇게 어지럽히냐. 야, 그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그 태용호는 보수의 희망을 하고 떠는 조갑제 임창중에 입을 딱 다물었는데 아니 그 정도 오랜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 평생을 북한을 깐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임창중 조갑제? 그렇죠. 근데 태용호가 그러면 북한에서 그 김일성 왕조의 부역자인데 이런 사고 터질 거를 예상을 못했다 그 나이에 다 절필을 해야죠. 이제 태용호 이제 아예 그 금칙으로 정하나 본데 조갑제하고 임창중. 아 이제 또 언급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거 뭐죠? 글버라 하죠. 절연 같은 거 하는 거네. 자기들한테 또 저런 거 또 딴 놈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지금 몇 번째 몇 번째죠. 아이고 진짜. 이제 절필해야죠 이 사람들. 아이고. 예. 아무튼 많은 애청자님께서 우리 인사이트 TV 애청자님께서도 이 자아 비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혈 받은 것 같아요. 보좌관들을 불러다가 내가 스스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쟤는 저거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비판, 자아 비판은 이거 거의 인민재판식인데 네. 아직도 야 대단하다.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어제 빡친 당에서도 임생수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태용원 전현 보좌관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폭로를 하십시오. 아마 전 태용호가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하고도 남아. 어 태용호 좀 잘한다 잘해요. 어 내가 일본 앞잡이가 됐는데 너가 그것을 옹호도 해주고 고맙다. 심지어 야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한일 관계 개선의 징표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태용호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칭찬 전하지 않았을까요? 태용호가 다 녹음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좌관들이든 누구든 계속 폭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요 이야기 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가서 지금 할 얘기 많으니까 2시까지 끝내드려야 되니까. 아니, 변 대표님 또 그거 지금 스픽스에서 변희재 대표님하고 임세은 소장님이 스픽스 간판인데 새롭게 떠오른 앵커가 국민앵커 백운기 앵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깐족깐족 돼서 비난은 많이 받지만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한테 미움받고 있는 보수 3층 패널 장성철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 방송에서 쫓겨났다면서요. KBC에서. 어? KBC에서. 예. 아, 아예 쫓겨, 아. 왜 네, 쫓겨났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한 말씀 했어요. 저 백운기 앵커가. 내가 말은 못하지만, 언제가 말하겠지만, 프로그램 하차한다. 진짜 몇십 명 보던 유튜브를, 몇만 명 보는, 몇십만 보는 유튜브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짐작하는 이유가 맞다. 이게 용산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언젠가 이야기할 거예요. 아. 이것도 만약에 용산에서 개배했으면 이것도 탄핵세가 됩니다. 중대야. 패널까지 관리합니까? 되게 부지런하다. 저 KBS만 KBC가 지역 방송인데 어쨌든 네, 광주 방송. 저게 네. 방통심의나 방통위 관리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겠죠. 너네 저런 거는 뭐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그 저 박대추 의원이 지금 뭐 발표한 공영방송 라디오 그 패널 문제 있잖아요. 아 그것도 발표했더만요. 제가 볼 때 이 발표의 그 목적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이 친야, 친녀, 중간. 네. 근데 이제 중간이 쉽게 얘기하면 보수 참칭 패널들이에요. 아. 뭐 장성철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검은색, 빨강, 파랑 중간에 검은색을 다 이제 윤석열로 바꾸려고 그래서 발표한 것 같고 조만간에 다 바뀔 것 같아요. 변 대표님 뭘로 불러요? 저는 애초에 제가 이 KBS에 나갈 때요. 갑자기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나갈 때 70만이 돌파되면서 그때 잘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백운기 선배랑 똑같아. 예. 어 조회수가 10만 나올 때 모르고 넘어가다가 영향력 커지니까 10만 나오니까 어.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라디오 본부에다가 제출했다가 이거 뭐야 해가지고 그렇죠. 예, 저 바로 한 방에 잘렸어요. 예. 임세은 소장님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이름 뭐냐면 주진우 라이브에 종종 나오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정 패널 아닌데 종종 나오는 사람까지 조사를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무슨 구구단 극우 언론이 있잖아요. 윤석열 앞잡이에서 공격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경 전 대변인 같은 경우가 갑자기 지금 저 어디 뭐 방송에 잘리고 그랬나 봐요. 그런 것도 압력설도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예전에 임세은 소장님도 뭐 김건희라고 했다고 사라졌잖아요. 그 있었죠. 종편에서. 종편에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까지 다 검열을 하고 전화해가지고 쟤 잘라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문이 파장이 나고 있어요. 구체적 사료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쪽 네. 민주당 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어차피 민주당 몫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약간 몫이 중간에 검은색이요. 검은색. 그렇죠. 이제 그 검은색도 네. 싹 이제 완전 검은색 완전 유선을 바꾸겠다. 거의 장해찬급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실무자들도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최대한 윤석열 만세 부른 사람들 섭외하려 그래도. 일단 쪽수가 많지가 않아. 없잖아요. 그리고 장해찬하고 김병민 이런 애들은 정치인이니까 되는데 이 정치권에 밖에 떠든 논객은 저 보수 유튜버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조갑재라든지 신혜식이라든지 이봉규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 안 나와요. 나와서 괜히 망신당하기 싫고 자기 채널에서 후원금 뜯으면 되니까 안 나와. 그러면은 정치권끼리는 자기들이 붙이면 되는데 그렇죠. 논객 입장에서 균형을 맞춘다 했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보수잖아요.
정상적인 보수는 이거 지금 당리 문제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정상적인 보수면은 핵무장을 포기한 윤석열을 까는 게 정상이니까 네. 이걸 옹호하러 나올 수 있는 논객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참칭이라도 불러가지고 구형 네. 맞춘 거거든. 억지로라도. 가끔 사안에 따라 진중권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사안 따라 보수로 갔다가 막 난리나. 어떻게 되나 진중권은? 진중권은 뭘로? 진중권 보수 기회 아니, 기회주의. 친윤 패널로 분류가 돼야 아, 되는데 가끔 아니, 옛날 김건희 친 김건희 친윤 친 김건희 성향인데 가끔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하면 한마디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겠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아무튼 방송 패널까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진보 쪽 패널은 어차피 자기들 몫이 아니니까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진보 쪽 패널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가라라고 한다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용산 집무실이 또는 국민의힘 인마 윤핵관들이 설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임세훈 갑자기 지금 어디 출연하는지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잘리면 안 되니까. 저기 두루두루 출연한 TV조선, 연합뉴스 TV. TV조선 100%겠는데 카톨릭 평화방송, 그다음에 불교방송. 지금 공중파 4개를 출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에 이제 박미 성과가. 아, 와이텐도 가셨잖아, 와이텐. 아, 그만 얘기하세요. 안 잘려, 안 잘려. 박미 성과, 아직 잘려 산 거 박미 성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그 무슨 우정의 레이 클로바를 뭐 받았다 이게 윤석열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저보고 이제 평가를 하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거기서 TV조선에서 이번에 세게 좀 까세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예 이 핵 깎고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보수 쪽에서도 조선일보 화났어요 지금. 네, 조선일보 화났다니까. 핵 포기하고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아 이거 짜증나니까 임세현 대표님 세게 좀 까주세요 이래가지고 세게 깠어 하란 대로. 그래가지고 이 레이 클로바 하나 받았는데 나머지 툴 홀딱 다 태우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 네. 댓글에 무슨 보이콧 한다고 나 나오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잠깐만 내일인데. 내일인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하차 통보는 안 왔죠? 아니, 아직은 없어요. 아니 이건 TV조선이 지켜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 공유 느낌이라는 거짓말 치다 거짓말 짓다 때문에. 화가 때문에. 예. 그 변대표님 그 정통 보수 인사들을 또 난리 났다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범진보 세력이나 민주평화 세력은 핵무장 자체 북한 핵무기 뭐 반전반의 양키 오음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남북 모두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데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한도 가지 않은 주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또 그게 일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있었고. 근데 가가지고 이번에 싹 포기하고 온 거 맞죠. 근데 심지어 그것을 핵 공유 느낌이라는 거짓말하다가 걸려가지고 아니 그 핵심 인사가 조갑제인데 네. 핵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윤석열 노래 얘기만 지금 이틀째 3일째 또 노래 얘기로 한 10개 올렸어. 노래. 아, 그 노래가 도대체 뭐라고. 아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아메리칸 파이에 네. 그 가사를 윤석열이 기억한 게 정말 대단한 거였다. 네. 가사 잊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는데 아니 그거 유튜브에서 같이 당연히 뭐 아니 그리고 가사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네. 그 한국 노래든 미국 노래든 대통령이 가수야? 그러니까 아니 가사가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가사 내용이 한글로 번역한 거 보면 네, 한번 보세요. 오랜, 무슨 장성국 같은 거예요. 오랜 친구들이 라이에 바에서 술을 마시면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라고 노래를 불렀지. 내가 죽는 날이라고 술 먹다 죽는 날이라고 네. 그게 가사였어. 아, 이게 이제 그 그리고 뭐 뭔가... 내가 죽어서 보니 부인이 나를 뭐 술 파였네 뭐 이런 가사 나오니까 그 장성국이래요. 락커 네. 그 이 당시에 50년대 그 한 락커가 네. 이제 죽어서 그거를 추모하면서 락의 죽음을 얘기하는 약간 좀 마니아층 노래예요. 네. 네, 뭐 비틀즈에 대한 풍자도 있고 뭐 좀 이런 마니아층이어서요. 이런 노래를 이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격이 안 맞는 노래고 또 이 박지원 씨가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하고 바이든 그 죽음 장남이 같이 불렀다 그러는데 바이든 가족이 워낙 이상한 놈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불렀다. 그런데 그 좋다 이거야. 근데 윤석열과 바이든이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정상회담 두 번째 만나는데. 남의 가족의 이 죽음 관련된 노래를 만찬대에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박지원 씨가 더 불러서 바이든과 같이 바이든 아들 생각하면서 울면서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에이. 이거 뭐 하자는 것들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다 결례들의 결례들. 공적 공간이든 사적 공간이든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고 그러면 그 유명한 한류대 맨날 나오잖아요. I'm sorry.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노래를 왜 불렀냐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근데 뭐 네. 이게 뭐 지금 말이 또 바뀝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즉흥적으로 불렀다. 네. 그 자리에서. 아이고. 그런데 또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실제로 이 조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고. 당연히 계획되어 있죠. 뒤에 당연히. 피아노를 쳐주잖아요. 당연히 있지. 그 만약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피아노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반주를 해주더구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요청해도 나는 이 영어 가사를 다 외울 만큼 스마트하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말. 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블랙핑크지, 상을 드립니다 해서 무슨 영어 전문가가 뭐 윤석열을. 오성식 전문가. 아. 오성식 영어 옛날 팝 잉글리시 네. 했던 사람이 이 윤석열의 영어를 보고 오금이 저렸다. 감동의 오금이 저렸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지금 소름이 끼치네. 근데 그게 네. 오성식 영어 스타일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인들 발음하는 걸 따라하고 네. 액션도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성식이고 네. 그 조영환 대표가 미국에서 9년을 공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똑같아 생각이 그런 식으로 미국을 따라서 막 공부하는 게 좋을 수 있지 어린 학생들은. 네. 근데 실전으로 붙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빨리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박따박따박 이제 실용영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정상이 미국 의회 가서 하는 영어는 저런 식으로 중학생들이 우리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영어를 하면 안 되고 네. 그냥 따박따박 절제된 영어 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수 커뮤니티에다가는 또 윤석열 영어 만세 그래서 보수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 연설에서 했던 영어를 내가 보여줬어요. 따박따박 영어예요. 네. 아, 우리가 흔히 하고 읽는 영어야.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막 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다 보니까 발음 뭐고 그냥 문법 영어 쫙 쓴 거거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아, 이 사람은 좀 영어를 좀 그래도 진지하게 쓰나 그러는데 윤석열은 딱 보면 그냥 건달 술집 영어거든 저거. 건달 술집. 술집 영어죠. 술집에서 아니 나도 필리핀 밴드랑 내가 너무 많이 놀아봐서 아는데 밴드 불러가지고 막 하는 영어예요 저게. 예. 근데 그런 영어를 만약에 한 10년, 20년 하면요, 영어 잘해요. 예. 이 외국어와 너랑 비슷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가서 지금 저러고 다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 미디어 측 그린 KK님께서 중요한 지적 해주셨네요. 돈 맥클레인 사인이 있는,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른 사람. 사인이 있는 기타도 미리 준비했는데 무슨 즉흥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해요, 여러분. 내가 이거. 10명 거짓말, 10만. 지난주에 임세훈 소장님, 임세훈 식당TV에 서영교 의원이 이걸 갖고 왔어요. 나도 왔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제 아이를 재팬으로 I can't accept를 1번이 못 받으신 걸로 저작하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갖고 왔더라 여러분. 거짓말 너무 많이 칩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네.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네. 거짓말 했던 게. 되게 심각한 거짓말 많았잖아요. 도청권도 네. 그랬고. 바이든 날리면 그 다음 아이를 재팬으로 만들고 도청했는데 안 했다고 하다가 걸리니까 악의적 도청이 아니다 했다가 친구가 도청하니까 그러니까는 당황해가지고 친구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국가 간에는 그래도 된다는 근데 이번 주말에 계시다가 옵니까? 네 지금 갑자기 오는 거로 또 갑자기 와요. 나는 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네. 이래도 돼요? 아니 한일 정상회담 하고 바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네. 또 바로 한일 정상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간 조율하다가 블랙핑크 가지고 사고 터지고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도 또 한 달 정도 준비가 필요한 건데. 지금 미국에서 며칠 만에 와요? 아 미국에서 언제 얼마 됐어? 그걸 네. 언제 준비했다는 거야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일일 정상회담 할 때 아예 이걸 다 세팅을 해놨나 이렇게 세 개? 아니 이걸 그랬으면 떠들었겠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일본에서 야 바이든 다 벗겨 먹었어. 키시다도 많이 벗겨 먹었는데 네. 바이든 다 야 이때다 빨리 벗겨 먹자 이거. 정신 없을 때 네. 일본이 밀어붙인 거예요 브라마. 실제 지금 일본 극우 인사들이나 극우 언론에서 가서 제대로 벗겨먹고 와라. 요구 더해라. 라고 이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이제 이 바이든 가지고 이제 어쨌든 신났잖아요. 노래로 가서. 노래, 이때다 해가지고 기시다 네. 와서 또 노래 부르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탕 처먹을 방법 알았거든. 아. 실무 회담하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지거든. 실무 끝 깨고 온 거예요, 분명히. 네. 제 끼고 들어와서 술 한잔 먹이고, 야, 찍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예. 네. 저도 제 상식으로도 한일 정상회담 최소 한 달은 걸려야 되거든요. 실무 이거 동선도 짜고 계획하고 장소도 정하고 호텔도 예약하고 되게 할 일 많은데 이렇게 며칠 만에 하는 게 전 나. 그러니까 지금 의제가 뭐? 의제가 거야.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안 나. 의제도 안 나와요. 포괄적으로 나오고 포괄적인데 후쿠시마부터 해가지고 예. 독도 다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술을 많이 먹어서 다 찍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제. 네. 뭐, 일단, 일본 자위대가 군대도 아닌데, 일본 자위대랑 남한 군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식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상 양해가 아니라 일방 통보로 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는데 너 답이 없어. 빨리 네 임기 안에 해결해. 지금 이게 일본 구구들의 주장이잖아요. 요런 거 압박 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위라든지 집회 등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촛불 집회 외에도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에서도 지금 대규모 집회한다고. 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막가파로 하는 적은 없어요. 네. 네. 이건 하루 이틀도 준비 안 했다는 얘기거든. 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유튜브의 영향력도 제가 더 키워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 임세훈 소장님이나 변대표님이나 저나 방송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언론이 미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로 더 나가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바쁘고 막 힘이 들더라도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저희도 영향력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매주 토요일 날은 촛불집회만으로는 모자라요. 촛불집회도 잘 나가야 되는데 곳곳에 저항들이 연대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좌우중도 합작 집회 지난 전주 집회가 정말 성공적이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 여세로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 하잖아요. 서울에서요. 그 끝나면 7시에 도심에서 그 임세훈 소장님 그 발언한 거 지금 쇼츠 막 70만 돌파했던데 우리가 모르는 막 뭐더라? 어디 그러니까 진짜 곳곳에 돌아요. 좌우중도 합작 이 코멘트는 자기들이 잘 모르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발굴했어요. 임세 소장님 70만 돌파 쇼츠. 그러니까 20일 날 길거리에서 7시에 자중답자 결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가지고 6월 4일 날 춘천으로 제 4차 본국인데 6월 4일 일요일 3시 끝나고 백봉 오겨울개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이제 몸보신도 좀 하고 워크샵 달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냥 데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모임도 해야 되고 어떻게 작전도 짤라고 난 춘천 비교적 가까우니까 오크샵 딴다 이렇게 자 변대표님 이거 버섯집 하나 드시고요 네 다 먹고요 예 우리 청년 농부 햇살 담은 버섯 농원 네 그다음에 네, 산삼 순배 하나 드십시오 여기 화살표 있는 대로 따면 잘 따져요 따는 게 있어요 따는 친구가 네. 아니 화살표 있는 대로 따면 잘 따지더라고 근데 우리 임생 소장 열이 많아가지고 산삼 제품 안 드시는 거죠? 열이 많아서가 아니라 삼이랑 안 맞는. 삼이 안 맞아서. 열은 없어요. 방송 보겠습니다. 예, 1분만 방송 보고 오늘 2시에 끝낼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임생 소장 오렌지 하나. 아이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네. 자, 임세훈 소장님 좀 이따가 2시 반에 양문석 TV 출연하시고 네. 아스파 2시 반인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니, 3시. 3시가 3시인가? 3시. 네. 저도 출연해 봐서 알아요. 3시, 네. 네. 그 출연료도 안 줍니다. 괜찮습니다. 출연료 안 받고 이제 변희 대표님은 이제 매불쇼 2시에 방송 나가고 3시에 10호. 네. 3시 10호 봐 주시고요. 아, 아스파트 겹치네. 양문석 TV랑 10폭이랑 네, 둘 다 트시면 돼요. 네, 하나씩 틀게요. 네, 두 개 틀. 요게 어제 제가 노동절 집회 갔는데 이제 노동계도 윤석열 아웃을 들고 나왔어요. 네. 이제 점점 여러분 윤석열 처음에는 무슨 비판, 그다음 규탄, 그다음 심판, 경고 이랬거든요. 이제 진보당 강성 의원, 진보당 노동계까지는 윤석열 아웃까지 나왔어요. 사실 윤석열 퇴진운동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좌우중도 진보 이 합작에도.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나 보수 인사들도 제가 지금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좀 더 많이 집회도 나가고 방송 활동도 함께 하자고 새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임세훈 소장님께서 먼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빡친 당해서. 아니. 아, 시간이 없어, 지금. 화요일날 빡친 당하고 엄청 빡치고. 1분 수요일날 너무 얌전하게 방송하세요. 아니, 이게 다 프로그램 따라 제가 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빡쳐 있으면 됩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임생식당 TV 홍보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2만 900명 돌파했는데, 오늘 200명 가까이 동시 접속했어요. 대단했어요. 자, 임생식당하고 인싸트 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변대표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지금 매불쇼 썸네일이 변희재 무시무시한 말폭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게 미용고라든지 돌씨라든지 아니 근데 내가 뒤에 그 윤석열이라는 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이것만 고민한다 그랬더니 뭐 이것도 뭐 망언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망언이라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 그게 망언입니까? 그건 진실이지. 윤석열이가 날마다 국민들 어떻게 국민들 괴롭히고 네, 나라를 망가뜨릴 생각만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인간이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아니 그 이야기 하고 마무리죠. 세상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술이나 마신다면서요. 근데 술이나 마시겠다 안 하고 그러더니 어제 진짜 어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네. 오찬 가서 술 마셨어요. 네.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합니다. 에이 맥주 한 잔 먹겠어요. 누가 믿어 그거를. 이런 미치광이 같은 대통령을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좌우정도 합작에 힘 실어주시고 촛불집회에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임생식당TV, 미디어치, 안녕열TV, 인사이트TV 훨씬 더 많이 구독하게 해주십시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매불쇼에서 만나요. 매불쇼에서 다음 주 목요일.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